중국도 축구에 진심인 걸까요? 이번 경기 참담한 골 결정력을 자랑한 우레이를 향해 15억 중국 축구 팬들의 원망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사들은 이날 우레이의 경기력을 두고 전범 범죄자 같은 우레이는 은퇴해야만 한다 라며 거센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골을 못 넣었을 뿐인데 매국노나 다름없어진 우레이. 결국 경기 직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폭발의 대형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15억 중국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엄청난 말실수까지 해버린 것인데요. 이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레이의 쇠락을 중국 전역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과 비교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도 하는데 우리 중국이 못할 이유가 뭐냐. 한국은 소국이고 우리는 대국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며 한국보다 한참 아래라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 기자들은 경기 후 우레이에게 인터뷰를 빙자한 비난을 하며 우레이를 계속 좋아댔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우레이가 폭발의 인터뷰에서 꺼낸 작심 발언 한마디가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한국 시간 17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레바논과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중국 축구의 현 수준을 확인사살한 것과도 같은 결과에 중국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중국 팬들은 대부분 믿을 수 없다. 중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등과 같은 댓글들과 게시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축구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중국 사이트 소우닷컴은 지금까지 중국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이번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는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 승점 3점은 중국의 16강 진출의 쐐기를 박아줄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고 또 이번 레바논전은 중국에게 있어서 16강 진출을 위해 꼭 잡고 가야 할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3일 타지키스탄과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졸전 끝에 0대0 무승부를 거둬 승점 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치부심한 상태에서 치른 레바논과의 2차전은 타지키스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레이는 중국 공격의 최전방에 서서 레바논의 뒷공간으로 역습을 노렸지만 빠른 역습 전개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레바논 선수들이 힘든 모습을 보였음에도 오로지 골 정확도 이슈로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골을 넣지 못한 중국 선수들과 우레이의 중국 전역의 실망과 분노가 굉장합니다. 경기 후 중국 매체들은 이날 우리 중국은 슛 7개, 유효슛 5개를 기록했지만 그 어떤 것도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 경기로 승점 2에 그친 중국은 조별리그 조기 탈락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조별리그에서 0승하고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에 수를 돌려봐야 한다. 한때 중국 축구는 세계 레벨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양 팀의 대조적인 반응도 함께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무승부로 승점 1씩을 나눠 가졌지만 양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충격적인 결과에 우리 중국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면 레바논은 미소를 머금은 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서로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흡사 승리를 챙긴 팀의 분위기가 풍겼다. 주장 하산 마투크 역시 기분 좋다. 선수들이 열정을 갖고 잘 싸웠다. 다만 우리에겐 남은 경기가 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잘하겠다. 고 말했다. 며 지금 이 결과가 중국에 있어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결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코비치 감독은 중국의 여론을 읽지 못한 것일까? 그는 반성하는 태도는 커녕 오히려 무실점인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다소 어이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 후 양코비치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찬스를 놓쳤다. 그게 축구다. 선수들은 찬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선수 탓을 할 수는 없다. 비록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만족한다. 다음 경기 승리를 위한 모든 걸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승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책인데 지지 않았다는 것을 위한 삼는 양코비치의 태도의 격분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매체들은 도대체 중국 축구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진 것인가. 그저 실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레이의 발언은 불란데 부채질하는 격이었는데요. 우레이는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빈 골대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3대1로 이겼는데 중국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결국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만 한다. 어째서 자꾸 한국 같은 세계적인 팀과 우리 중국을 비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슈퍼스타들이 대거 있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아니다. 물론 내가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작심 발언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기자를 두고 우레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요. 그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유럽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슈퍼스타들이다. 그들은 월드클래스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중국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스럽지만 나는 그들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다. 우리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만 한다. 원하던 결과가 있는 것을 알고 그에 부응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다음에는 꼭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런 결과를 냈냐고 하면 나는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중국의 실력인 것이다. 감독님 말이 맞다. 우리는 실점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명해야 한다. 매 순간 더 나아지고 있고 더 개선될 것이다. 우리를 믿어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의 귀에는 우레이의 대답이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듯 싶은데요. 우레이의 발언 이후 중국 커뮤니티들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게 중국 축구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 도피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국을 대표하는 저런 선수가 한국이 더 잘하는 것을 인정하며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우레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낮추고 있다. 전범 범죄자와도 같은 수준이다. 이제 우레이를 더 보고 싶지 않다. 그가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물론 유럽 빅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몇 명 차이로 이 정도까지 달라지나는 말인가. 믿을 수가 없다. 우레이는 오늘 자기가 못해놓고 다른 곳으로 그 잘못을 돌리고 있다. 오늘 우레이의 경기 수준은 처참했다. 그는 골대가 비어있음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우리 할머니가 와도 넣을 듯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가 말한 건 그의 수준인 거지. 중국 축구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레이 미친 줄 알았다.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저런 말을 하지? 한때 그래도 손흥민과 비교할 정도로 우수한 선수였는데 너무 추악해졌다. 아시안컵에서 한 골도 못 넣는 거 아니겠지? 이대로라면 아시안컵 16강 진출은 커녕 조별리그에서 탈락 확정이다.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예전에는 그래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걸 목표로 할 정도는 됐는데 이제는 아시안컵에서 골을 넣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니 중국 축구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 도대체 중국 축구는 뭐가 문제란 말인가?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아시안컵 16강조차 진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이 너무 부럽다. 한국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거냐? 와 같은 가지각색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냉철히 따지자면 우레이의 발언이 또 아예 틀린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의 객관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얕잡아보고 있었기에 우레이의 발언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은 좋은 시작을 했고 중국은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을 순조롭게 우승하길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